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2월 3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동향과 이번주 전망을 확인하고요. 섹터별로 주간 등락률과 S&P500의 주간 등락률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동향과 이번주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추가 부양책 재협상 불확실성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백신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으로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다우가 0.57% 하락했고 S&P500이 0.96%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0.69% 하락했습니다. 반면 러셀 2000은 1.02%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추가 부양책 타결과 FOMC의 채권 매입 정책 변화에 이목이 집중될 예정인데요. 화이자의 백신 긴급 승인에 따른 보급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17일 목요일에 FDA의 자문그룹이 회의에서 모더나의 승인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일 금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가 겹치는 네마냐의 날이자 장 종료 후에 테슬라의 S&P500 편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와 더불어서 15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11월 소매 판매와 신규주택 허가 건수, 또 착공 건수 등이 있고요.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엑센추어, 레너, 제너럴 밀즈, 페덱스, 나이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섹터에 대한 주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주간 단위로는 2개가 상승했고 9개가 하락했는데요. 상승한 섹터는 에너지가 1.14%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섹터로는 부동산이 2.8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고요. 다음으로 금융이 1.7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섹터별 주요 ETF 현황을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업체에 투자하는 SOCL이 2.9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원유 시추 업체에 투자하는 XOP가 그 다음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43% 상승했는데 반면에 소매 리츠 업체에 투자하는 XLRE가 2.84% 하락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인 SMH가 3%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SOCL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ETF의 정식 명칭은 글로벌 X 소셜미디어 ETF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0개의 소셜미디어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2011년 11월 14일 글로벌 X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 자산 규모는 2억 7천만 달러에 이르고요. 전체 40개 기업 중에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2%가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스냅이고요. 10.67%, 다음으로 페이스북이 8.66%, 텐센트가 8.62%, 트위터가 7.44%, 매치그룹이 6.82%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S&P500 기준으로 주간 등락률 한번 확인할 텐데요. 대부분 지금 붉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그 주요 빅6의 경우를 살펴보면 애플이 0.13% 상승한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0.51% 하락했고 아마존이 1.46% 하락했으며 구글이 2.69%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도 2.2%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테슬라는 1.83%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을 보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14%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분석 및 투자 정보 분석 업체인 에키펙스가 1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12.37%, 일라이 릴리가 7.81%, 트위터가 7.7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카니발이 9.08% 하락했고 퀄컴이 8.46%, CBOE 글로벌 마켓츠가 7.72%, 커버가 7.69%,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7.58% 하락하면서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4일 월요일에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가 없고요. 대신에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가 이어집니다. 15일에는 11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산업생산이 발표되고요. FOMC 회의가 15일과 16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자, 16일 수요일에는 11월 소매 판매와 12월 IHS 마켓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 전망치가 발표되고요. 10월 기업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FOMC 성명이 발표되고 파월 연준 의장의 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7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11월 신규주택 허가 건수와 착공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일 금요일에는 3분기 경상수지와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고요. 라엘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요일별 경제 발표 일정, 경제 지표 발표 일정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기업들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몇몇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월요일에는 한 10개의 기업 정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핵소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챔피언스 온콜로지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기업 다 모두 생명과학 업체이고요. 자, 15일 화요일에는 3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MTS 시스템즈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장 마감 후에는 노드슨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일 수요일에는 4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장 시작 전에 토로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레나와 ABM 인더스트리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많은 기업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장 시작 전에는 엑센추어, 그리고 제너럴 밀즈, 제이빌, 샌더슨 팜즈, 그리고 라이트에이드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페덱스와 블랙베리, 그리고 스틸케이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일 목요일은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자, 18일 금요일에는 5개 기업 정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나든 레스토랑트와 위네바고 그리고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3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